오늘도 놀러 왔어요. 초대형 키즈 카페 두 곳이랑 트리가트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곳 두 군데까지 보여드릴게요. 어서 따라하세요. 초대형 골프장에서 즐기는 수영은 어떤가요? 레고존에서는 초밥 대신 레고가 돌고 있어요. 뚜루루 뚜뚜 뚜루루 뚜. 놀다가 배고플 땐 주방으로 달려가요. 트램폴린에서 날아보고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보고 낚시전에서 물고기도 잡았어요. 포토존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여기는 귀여운 반려동물들로 가득해요. 도마뱀을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. 터트리지 말고. 안겨있는 모습이 꼭 아기 같았어요. 안녕, 나는 곱쟁이였나? 우리 곱쟁이들이 잘해보자. 탈피할 때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한대요. 이 아이가 레오파드 개코랍니다. 탈피가 좀 조금 무섭네요. 아, 귀여운 햄스터 키우고 싶어요. 점핑구는 유아종과 초등학생 전용이 따로 있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. 엄마가 저희랑 같이 놀고 싶으셨나 봐요. 처음에 하실까봐 놀이하고 놀아드렸죠. 여기는 마법과 환상이 가득한 트리가트 나라. 재미있는 포즈도 취하고 상황극에 빠져 시간도 아니게 놀랐어요. 으악, 공기방울에 갇혔어요. 춤 배틀 시작이다. 딴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는 이것은 어반네이처. 귀여운 가오리의 얼굴. 사실은 눈처럼 생긴 곳은 콧구멍이래요.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야생물고기 알토멘젤. 무려 수명이 30년이나 된다네요. 살아있는 화석 아르와나는 공룡시대부터 살았대요. 어? 우리 오빠 관심 보이는 건 뭘까요? 진짜 이름이 돼지코거든요. 정말 돼지코 같네요. 하나 갖고 싶어요. 집에 갈 때 동생이 생길 것 같아요. 아이들의 천국, 거북섬에서 알차게 즐겨보세요.